안녕하십니까. 만수사동 주민자치회장 오신근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드는 마을 살기 좋은 만수사동 2021년 제1회 주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주민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영상으로 대체되는 점 주민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오늘 주민총회를 위해 축사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재난 대응과 구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를 이끌어가고 계신 이강호 구청장님, 남동구 의회 임혜숙 의장님, 남동을 지역구를 갖고 계시면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관석 국회의원님,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국회의원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축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제1회 만수사동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한해 주민자치회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오신근 회장님을 비롯한 만수사동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한분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남동구의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한 남동구 주민자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뜻깊은 해입니다. 주민 여러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민자치회는 바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마을 일을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여 실행하는 주민의 대표 기구로 주민 여러분들의 힘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에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에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이 결정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아직은 작은 사업들로 시작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마을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주민자치회와 함께 남동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의장 임혜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영상으로나마 만수사동 주민자치회와 자생단체 회원님들 앞에 찾아뵙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애쓰신 오신근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하여 주민자치회 회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직접 민주주의의 기틀이 되는 공론회장입니다. 주민총회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 간의 화합을 이루고 마을 정책 수립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수 있는 만수사동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관심이 만수사동을 더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로 만들 것입니다. 만수사동,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자 남동을 지역 국회의원 윤관석입니다. 먼저 만수사동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만수사동 마을의 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고 계시는 주민자치회의 오신근 회장님과
윤영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만수사동 주민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 올립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100세 건강운동과 행복만사 그린데이 축제, 겨울나무 뜨개옷 입히기, 나무 이름표 붙이기 중 원하시는 마을의제에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직접 목소리를 현장에서 모아주신 의제인이만큼 저도 지역국회의원으로서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며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총회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업과 예산을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가 직접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총회를 비롯한 주민자치가 잘 정착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향상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자치의 첫 단추를 끼워주신 중요한 자리에 함께 빛내주시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한여름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만수사동 주민총회를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주민총회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신근 회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치는 여러분 생활 속의 고민과 불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동네 주차공간 확보나 낙후된 공공시설, 안전한 거리 등 자주 마주치는 생활 속 불편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구현한 것이 바로 주민자치 제도입니다. 주민총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아쉬움도 많으시겠지만 모든 회원분들이 마을의 의제 발굴을 위해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면서 얻어진 경험은 결코 빛이 바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를 경험 삼아 더욱 발전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의회 이병래 의원님, 만수사동 지역구 남동구의회 최재현 의원님, 남동구의회 이용우 의원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진 못하셨지만 어려운 시기에 만수사동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주민자치회로 직접 인사 말씀 전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수사동 주민자치회 소개 및 활동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사동 주민자치회 회장 오신근입니다. 우리 만수사동 주민자치회는 2020년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과 추첨을 거쳐 2020년 12월 1일자로 위촉이 되어 현재 24명의 의원이 활동 중입니다. 자치운영분과, 생활환경분과, 문화체육분과, 마을공동체 지원분과의 총 4개 분과가 구성되어 있으며 11분의 일반 의원께서 분과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송출로 대신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간 주민자치회의 활동 내역과 주민총회 안건에 대한 투표 과정을 영상으로 준비하였으니 함께 시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사동 주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마을의제에 대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수사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허혜영입니다. 만수사동 마을의제를 소개하겠습니다. 각 분과에서 마을의제를 제안하였고 주민자치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어서 만수사동 제1회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각 의제에 대한 찬성, 반대 투표를 통해 내년에 시행할 사업을 정하게 됩니다. 먼저 제안번호 1번, 100세 건강운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체조를 실시함으로써 대인관계 활성화와 치매 예방을 위해 제안한 사업입니다. 다음 제안번호 2번, 행복만사 그린데이 축제와 환경지킴이입니다. 마을 주민이 직접 환경활동가가 되어 환경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환경의 날에 관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활용품 만들기 축제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환경활동을 매개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더욱 깨끗한 만수사동을 만들기 위해 제안한 사업입니다. 다음 제안번호 3번, 만수사동 가로수 트리니팅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 어르신, 일반 마을 주민을 각 그룹으로 구성하여 주민들이 코바늘 기초뜨개를 배운 후에 직접 트리니팅 제작 및 설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만수사동만의 트리니팅 거리를 조성하고 주민이 직접 마을을 가꿈으로써 주민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제안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번호 4번, 나무 이름표 붙이기입니다. 다양한 수종이 모여있는 관내 공원과 어린이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관내 학교 주변부로 구역을 지정하여서 나무 이름표를 어린이들이 직접 붙임으로써 자연학습을 도모하고 자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이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함께 만드는 마을, 살기 좋은 만수사동을 위해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허혜영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민투표 홍보와 진행 방식 등을 보고하겠습니다. 동 홈페이지에 주민총회 개최를 7월 12일에 공고하였고 주민투표를 알리기 위해 주민자치회에서 전단지 배부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며 관내 6개 홍보 현수막을 개첩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 및 자생단체 회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총회 투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표 일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는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14일 동안 네이버 사이트 주소와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여 참여 가능토록 실시하였으며 오프라인 투표는 8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투표 결과는 오신근 회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사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 제19조에 따라 8월 1일 기준 주민수 21,168명의 1,000분의 5인 105명의 이상의 정족수를 채우면 주민총회가 성립합니다. 주민투표는 온라인 투표 340명, 오프라인 투표 411명의 총 75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제별로 투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번호 1번 100세 건강운동은 총 득표수 751표 중 찬성 670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제안번호 2번 행복만사 그린데이 축제 및 환경지킴이는 총 득표수 751명 중 찬성 669명, 반대 8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제안번호 3번 만수사동 가로수 트리니팅 프로젝트는 총 득표수 751표 중 찬성 654명, 반대 97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제안번호 4번 나무 이름표 붙이기는 총 득표수 751명 중 찬성 685명, 반대 6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에 시행될 사업이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주민총회 개최 결과는 만수사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됩니다. 투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업들은 2022년 만수사동 주민들과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살기 좋은 만수사동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만수사동의 발전을 위해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만수사동 제1회 주민총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